안녕하세요. 호두마루TV의 호두마루입니다. 단독주택의 모든 것,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독주택 마당을 시공할 때 고려하면 좋은 것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마당 마감은 계획적으로. 마당에 잔디 또는 식물을 심을 예정이라면 잔디와 식물을 식재할 구역과 식재하지 않을 구역을 가급적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에 따라 조경 마감을 달리하면 좋습니다. 구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흙이 있는 부분에는 잡초들도 같이 자라게 되어 마당이 깔끔하지 않게 되고 관리도 어렵게 됩니다. 즉, 잔디와 식물을 식재할 공간은 흙으로, 잔디를 식재하지 않을 공간은 콘크리트나 돌 등으로 마감을 하고 그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미관상으로도 깔끔하고 나중에 유지보수의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당을 콘크리트로 덮기는 싫고 파쇄석이나 자갈, 송이석, 바크 등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는 먼저 야자매트나 잡초방지 매트를 깔고 그 위에 파쇄석이나 자갈 등을 깔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파쇄석이나 자갈 등을 깔면 아주 두껍게 깔지 않는 한 잡초들이 뒤집고 올라오기 때문에 차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당에 상하수도, 콘센트 설치.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마당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계획하는 이유 중 마당 생활을 즐기고 싶은 것도 비중이 꽤 큽니다. 따라서 마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 시설을 설계, 시공 시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당에서 캠핑이나 요리 등을 즐겨 하는 사람이라면 그 공간에 상하수도를 만들어 두면 간이 싱크대 설치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상수도는 최소 2개 정도는 만들어서 만약 하나가 파손되었을 때 다른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마당에 물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방수 콘센트를 만들어 두면 각종 요리 기구나 공구 등을 사용하거나 야외 전등을 연결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내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해야 되거나 전선을 연결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 두는 것이 차후 중복되는 공사를 막고 즐겁고 편리한 마당 생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모래 놀이터 설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면 마당 한켠에 모래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 놀이터를 설치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래 놀이터는 테두리를 최소 20cm 높이 이상 만들어서 아이들이 사용할 때 모래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마당의 다른 부분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모래 놀이터에 덮개를 만들어서 길 고양이들의 배설물 피해를 막고 모래가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아이들이 커서 모래 놀이터가 필요가 없어졌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적절한 형태와 규모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모래 놀이터가 아이들의 추억을 만들어 주는데 잘 사용될 수 있고 나중에 전용할 때에도 편리합니다. 넷째, 외부 창고 설치 공간 확보. 주택 생활에서는 아파트와 달리 농기구나 공구 등 정원 용품들이 많이 쓰이는데 그러한 용품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보통 창고는 집 뒷마당이나 옆마당 등에 설치되는데 창고가 설치될 공간에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갈 경우 그만큼 공간을 띄워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 결과 공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 창고가 설치될 곳은 도시가스 배관 등이 창고 위로 지나가게 설치를 하거나 바닥을 블록이나 콘크리트로 마감하여 창고가 잘 설치되게 공간을 깔끔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마당에 울타리 설치를 위한 기초 만들기. 마당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필요한데 이 기초를 주춧돌 같은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콘크리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는 것이 튼튼하기 때문에 만약 마당에 생울타리가 아닌 다른 형태의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라면 건물 기초 공사 시에 마당 울타리도 같이 하는 것이 비용 절감 면에서 유리합니다. 건물 기초 공사를 할 때 어차피 레미콘과 인부를 불러서 하기 때문에 마당 울타리의 형태와 위치를 설계 시에 반영하여 시공할 때 같이 하면 마당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설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단독주택 마당 시공 시 고려하면 좋은 점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생활에서는 다양한 즐거움이 있지만 그 중에 큰 부분이 마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설계, 시공할 때부터 마당 생활이 잘 이루어지도록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를 잘 고려하여 시공을 한다면 주택 생활의 즐거움을 계속 잘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러한 저의 경험이 단독주택 시공 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